096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크레버스입니다. 크레버스, 은는 동사는 학원 운영업 및 교육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8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 6월에 법인으로 전환함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교육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언어, 영어, 교육 사업 부문, 수리 / 컴퓨팅 교육 사업 부문, 기타 사업 부문, 연결 종속회사, 으로 구분할 수 있음 주요 고객은 유아와 초중고교생이며, 브랜드로는 에이프렐러 학원, 청담어 학원, IGARTEN, CMS 영재교육센터, CMS 영재관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언어, 수리,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융합교육 전문 기업으로 오프라인 학원을 직영과 가맹 형태로 운영하는 학원 사업 부문과 원격 학원 사업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예비 도등생 및 초중고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담어 학원과 에이프렐러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유아 대상 영어 유치부 브랜드 청담 아이가르텔을 런칭함 대시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는 주, 크레버스 F, 주, 청담 아이가르텐 등의 국내 법인과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에이프렐러 학원과 시큐브 코딩의 오프라인 재원생이 증가한 가운데 청담어 학원 등 온라인 수강료 매출 역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에도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수지 저하,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 대시 교육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에 따른 코딩 교육 수요 증가로 시큐브 코딩의 재원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이프렐러 학원의 신규 개원 등으로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2월 15일 기준 장마감 크레버스의 시가총액은 210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크레버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99위입니다. 크레버스의 상장 주식수는 1154만 3700여 주입니다. 크레버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크레버스의 퍼은 38.6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1.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12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0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9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47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17배, 5,7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9.8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6번지억 원, 169억 원, 31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12번지억 원, 86억 원, 185억 원입니다. 크레버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3번지 09% 쌓인이고 유보율은 1953.4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27.90이며 전일 대비해서 37.74-1.5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5.46이며 전일 대비해서 14.12-1.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레버스의 2023년 2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2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570원보다 34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49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크레버스의 종가는 18,230원이며 주가가 크레버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레버스의 종가는 18,230원이며 주가가 크레버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크레버스는 거래량 5,78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34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957주, 모건스탠리에서 5,507주, NH투자증권에서 5,048주, JP모간에서 4,607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88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8,066주, 삼성에서 7,918주, 키움증권에서 5,99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558주, 한국증권에서 4,93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4,430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74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크래버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